여러분들에게 소품 활용하는 방법으로 오늘 스카프 메고 오셨기 때문에 좀 몇 가지 방법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자, 우선 그러면요. 여기 안에 있는 스카프를 잠깐 저한테. 네. 자, 우리 이렇게 많이 하시죠. 그렇죠? 이렇게 길게. 대부분 많이 길게 합니다. 그렇죠? 길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어깨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. 정사각형의 스카프입니다. 앞으로 구입하실 때는 앞면과 뒷면이 같이 염색되어 있는 걸로 하셔야 돼요. 이게 뒤집어질 경우에 이게 반무늬만 보이면 좀 안 좋아 보이거든요. 자, 우리 정사각형을 반으로 이렇게 접어봤어요. 자, 이 모습에서 반만 또 어슷 갑니다. 자, 이렇게. 끝이에요. 이거를 등으로 두릅니다. 이렇게 마이크가 걸릴까봐 걱정인데, 자, 요거를 묶을 거예요. 묶을 건데, 자, 우리 묶을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. 묶을 때 어떻게 해요? 막 묶으면 안 돼. 이렇게 딱 잡히게. 딱 잡히게. 딱 잡히게. 뭐야, 이게? 묶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. 뭔지 아시죠? 이거 되게 또 투박해 보여요.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. 그럼 어깨 포인트가 되면서 이게 되는 방법. 그래서 이런 방법도 많이 하시고요. 자, 또 우리 이 스카프도 잠깐만, 네, 이따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런 스카프가 있습니다. 자, 이거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요, 쌀쌀하다고 또 이렇게 많이 하시죠, 이렇게? 네, 이렇게? 또 이러고 다닌다.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만, 자, 제가 또 고무줄을 하나 손에 묶고 왔어요. 그냥 고무줄, 노란 고무줄. 이거를요. 아래쪽에 살짝 잡고 묶어요. 그치? 리본이 생겨요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걸 또 옆으로 이렇게 돌리셔도 돼요. 네, 마이크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돌리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방법 손쉽게 고무줄 하나만 있으면 조금 빼시면 되니까요. 이런 부분들. 제가 스카프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보이죠? 위로 또 끌어내고 떨어지고 끌어내고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.